반갑습니다. 아, 전번 시간에 설법한 것을 이어서 설법을 하겠습니다. 이 고사리 십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한이지. 우리가 수미산 궁전에 도착해서 대맹주와 무상주, 무등등주를 받는 이 즐거움, 이 한이는 한이 없다. 이 한이지입니다. 이때 받고 나면 반드시 얘들은 이구지. 누구한테? 보살들은 일체 중생들의 소중한 인간을 받은 중생들에게 이지를 슬퍼해라. 이구지. 첫째 뭐냐? 마음과 몸을 청정해야 해. 이구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이구지 중에서 우리가 뭘 다시 봐야 되는 뭐? 신신청정이 있고 신신청정, 신신청 이게 뭐냐면은 신신청정은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청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구가 다 없어지고 나면 업보의 종자가 소멸되고 나면 이 말입니다. 믿는다. 뭐 청정하기 때문에 뭘 믿는다? 나의 가르침을 믿는다. 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은 업보의 종자를 소멸하지 않으면 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법 세대나 말이 나옵니다. 말법 세대 중생들은 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은 마음과 몸이 청정하면 나의 가르침을 믿는다. 이걸 믿어야 돼.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과학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우주와 창조된 진리를 설법을 해놨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법된 겁니다. 내가 앞으로 제법 시장에 보이는 총립종자를 계속해서 설법을 하지만 전부 과학적으로 설법을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심과 이 신심은 마음과 몸이 청정하면 반드시 청정하게 되면 믿는다. 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나의 법에 의지한다면. 그래서 열방경에서는 법등명 자등명 법기자등 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각자의 자성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성 찾지 않으면 깨달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성이 그 안에 뭐가 있냐? 반야의 시에 열애장이 있고 또는 강명장이라고 하고 또는 우리가 말하는 본래 성불할 수 있는 이 종지 이 모법열에서는 종지용처 너희들이 본래 성불한 종지를 받았는데 용출해라 드러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모법열이나 공부해도 종지용처 종지 이걸 들어올려라 태초에 받은 종자를 받아 올려라. 그래서 모든 경전은 만법길 일기하십니다. 하나로 돌아갑니다. 하나로. 모든 경전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광지. 이것은 이제 이구지는 뭐냐? 사사의 장애에서 벗어난 진리를 지금 설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광지나 부동지는 이사의 장애에서 벗어난 겁니다. 발광지 여러분들 이 우주를 창조한 제법실상 자, 이 참 중요합니다. 제법실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이게 뭐냐? 제법실상이 뭐냐? 총유이십종자를 말합니다. 원각계에서는 제법실사 총류이십종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뒤에 가도 되는 제법실상 총류이십종자다. 이게
이것이 바로 제법 실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법 실상. 이게 현대 천당가에서 말하는 입자입니다. 입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 입자가 발광제, 발광을 한다. 이게 뭐냐? 전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입자는 전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여러분들 딱 보면 뭐란 말이 나오냐면은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형 여몽 한포형 여로 영여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몽은 꿈 같고 벚꿈 같고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몽 반드시 여 여러분들은 몽자극이 전도몽상이라는 생각 아까 말씀했죠. 전도몽상 생각 이걸 가지고 너희들 뭐한다? 죄를 짓는다 말이죠. 그게 육권의 한가 육식의 오연가 육진이고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이 딱 모여가 있고 뭘 한다? 죄를 시박을 죄 없앤다. 이거 종자를 갖다 없애라 하는 게 무의법이 무의법 유의법 아시겠습니까? 여러 영여전은 뭐냐? 무의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이 오면은 무의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늘이 오면 실이 갑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걸 소나무가 얘는 항상 짓는 꿀이 있다. 소나무와 짓는 꿀을 비교한 겁니다. 바늘과 실을 비교한 게 무의법이 있으면 유의법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뒤에 유의법. 이게 이걸 내가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면은 시간상 내가 그렇게 설명 못 하는데 다음에 금강경 놓으면 쓸 뿐. 이 여몽 한포영은 전도몽상된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지. 이거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종자는 이 거품처럼 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말하면 윤회한다. 업보가 유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리 중요한 말씀을 꿈 같고, 벚꿈 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다. 실제는 본체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는 뭐가 없다? 실무중생이라는 게 맞는다. 악야행이 무해일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앞에 이멸도지는 업보의 정자를 소멸하고 뒤에 여시멸도는 우주를 창조한 세벌 실상에 보이는 종류식 종자는 멸진하지 않는다. 단멸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무왕수 무랑 중생들은 반드시 제도받아라. 언제? 실무중생 제도받아라. 실무중생이란 말이 실체는 본체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두루무실 이게 말이 안 돼. 실무중생이란 말은 뭐냐면은 실체인 본체에서 실루인 각자의 자성이 사라지고 없다 말이야. 이걸 찾아라. 이 실무중생입니다. 실무중생 반드시 뭘 해? 이걸 정득하기 위해서는 실무중생은 자기의 자성 찾는 겁니다. 자기 자성. 이거 찾지 않으면 너희들은 항상 뭐가 한다? 육도와 사막도의 윤회에서 부처님. 이걸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걸 두루무술하게 실체 본체가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뭐잖아. 왜 없노? 있어요. 실체 본체가 왜 있는데 이거 그렇게 말한 거야. 실체 본체에서 실류인 각자의 사상이 없다. 이렇게 설포해야 맞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렇게 설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제법 실상은 종류의 종자는 상이 없다. 뭐 그 대신 뭐 한다? 발광지 전제의 성질을 가져야 했다. 이래서 이걸 갖다 금강경에서는 여로 영여전 여로 영여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제법 실상에 보면 종류의 종자는 금강경에서는 이 발광지를 여로 영여전 이게 앞에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해죠. 이 뒤에는 일체 무의법 여로 영일 이리 되는 겁니다. 유의법이 가면 유의법이 오게 돼 있어요. 바다를 가면 실 가듯이 신랑이 가면은 신부 오듯이 반드시 이 두 개는 들 있습니다. 하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로 이 노자는 바로 이슬 노자도 있어요. 이슬 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물은 뭐가 만드냐? 종류의 입술은 입자가 만든 거예요. 입자가 이거 이게 보면은 H2O가 있어요. H2O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모이면 물이 된다 말이죠. 이 물이 되는 걸 수로 이것을 갖다가 로자로 표현했고 물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공성이 성질을 가진 거예요. 수소는 여러분들 볼 수 없잖아요. 눈은 안 보이죠. 이게 말하자면 수소는 있긴 있는데 이게 공성의 정도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공성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공성의 진리가 아닙니다. 공성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공이. 공이 없는 공이나 무행무반한 공이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다 이 말이야. 이 공성의 종자는 재벌시선에 보이는 종자는 이 말입니다. 첫째 무소유다. 무소유다. 그 다음에 무상하다. 이 무상이 거기서 나온 무상. 무상 상이 없다면 그래서 건강에서는 신류자 적비실상, 신류자 적비실상, 심행실상. 이름을 실상이라 지었는데 이것이 상이 없다. 무상하다. 이걸 깨달아야지 무상이 어디 인간의 그 무상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하는 무상은 무소유다. 이것은 공성의 종자는 부동한 정멸력과 적정한 변화를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했다. 이게 부동. 여러분들 이 전기의 성질을 가진 전기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동한데 이 부동한 것처럼 그러나 이 전기는 삼천대천 세계를 갖다가 말을 하자면 밝히고 있잖아요. 전자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BTN에서 지금 촬영도 하고 테레비를 보는 거 이게 전부 부처님께 과학적으로 설법하는 거예요. 전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발광지입니다. 발광지 이것은 전기의 성질을 가졌는데 이 본성이 부동하고 본질이 적정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이 본성이 부동한 정면과 본질이 적정한 변화를 이거는 변음보살장에 가면은 그때그때 한 묶음 묶어가 계속 놉니다. 정멸력 변화, 정멸력 변화 계속 놉니다. 그때 가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이런 일구 일구를 설법하고 오늘은 이런 게 있다. 부동지다. 이게 부동지가 뭐 움직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동지는 여러분들 이 재벌 세상에 보이는 종이 이상은 무소유 상태고 무상한데 이것이 부동하고 부동한 정멸력과 적정한 변화력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바로 그게 아라한다. 아라. 뭐 아라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내가 왜 이걸 갖다가 설법을 하냐면 수단과 사단과 안한과 아란과 이래 있습니다. 그걸 설법을 하면 주면 이 수단과에 보면 인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설법을 하면 이게 인류가 뭐냐? 그럼 사단과에서 가면은 뭐고 왕래나면 이게 왕 상호작용한다. 그다음에 안한과에서 불례 오지 않는다. 자기 자성이 우주를 창조한 WL의 20에 존재하고 동거하고 자기 자성이 오지 않는다. 이게 불례라고 설법한 겁니다. 불례. 오지 않는다. 자기의 실체 본체에 자기 자성이 오지 않는다. 이게 불례라고 설법한 거예요. 이거 알면은 여러분들은 알아니란 말이야. 부처님 가르치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도의 정표 들어가 공부하면 뭐가 어렵노 이거. 이 불례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그 있죠. 불례 이거입니다. 오지 않는단 말이죠. 나의 자성이. 그거 찾는 거요. 자성 찾는 건 자성. 그 아래 뭐가 있다? 반야의 지혜가 있는. 이거 얼마나 쉬운데 부처님 가르치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정도의 정표를 모르니까 불례가 무슨 말인고 왕래가 무슨 말인고 인류가 무슨 말인고 모르니까 어렵지. 이게 얼마나 쉬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요 부처님 계시지 말고 옳은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도 정도 들어가면 바로 그게 백지불이고 아라니다 이 말이야.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불래가 무슨 말이고 왕래가 무슨 말이고 인류가 무슨 말이고 신무유법 명아라니 무슨 말이고 신무유법 명아라니 근데 지금 신무유법이 뭐고 아라니 뭔고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쓰면 이게 부동지와 발광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발광지와 부동지는 무엇 때문에 쓰나? 이사회장에서 벗어나도록 설법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구지에서 설법한 것은 뭐냐? 이 구를 벗기는 거, 이 구를 없애는 거, 아상, 인상, 충격, 수행 없애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 12인연법으로 설법을 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깨달은 진리를 방편으로 설법한 게 유의법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쉽노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어? 원리 전동산된 제 한의 종자를 소멸해라, 뭐예요. 이것이 물거품처럼 소멸되는 것이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갖다 꿈 갖고 바람 갖고 뭐, 내주 법은지가 놉니다만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깨달지도 못한 사람이 깨달지 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경전을 설법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니까 그것도 시박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응? 실체 본체가 없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물을 만든다. 이게 여로 영여전 전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인. 이것은 이걸 공부하는 것이 뭐다? 반드시 이사회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걸 이거를 이사무예라 한다. 그 다음에 사사무예가 뭐다. 그러니까 무예라는 말 이게 아주 중요하다 말이죠. 자 여러분들 발광지 그 다음에 부동지 깨달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부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제법 실상에 부여한 종자는 발광 즉 말해서 강면의 빛을 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구원적인 진리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만다라를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만다라 다시 말하면 현대 천당각에서는 이거 DNA를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만다라나 DNA나 꼭 같은 말인데 이거 발견 이게 발광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여기 청취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이 발광 즉 만다라를 얻은 발견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아라한이 되는데 다음에 내가 그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부동지 발광지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내가 무엇을 설파하냐면은 보살의 십지를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해지와 선해지가 있습니다. 염해 연자, 불꽃 연자를 말하는 불꽃 연자. 이 선해지, 여러분들은 불꽃처럼 반야의 지혜를 밝히라, 이런 말이거든요. 염해지, 불꽃처럼 선해지. 불꽃처럼 밝히라. 이것은 전분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모법전에서는 종지 용출품을 올려라. 종지 용출품. 그 다음 대승 대집 지장 신용위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종지 인천품. 이 종지 반야의 지를 밝히면은 너희들은 인천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극락. 그게 종지 인천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염해지와 이 선해지. 그러면 반야의 지를 밝혔으면 반드시 선근을 심으라. 남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남에게 일체 중생들에게 제도해야 된다. 법을 보셔야 된다. 이게 선해지입니다. 선해지. 아시겠죠?
반란의 질을 밝혀가지고 우주가 창조된 세상 일체법을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야의 지혜를 밝혔으면 성근을 심으라. 반야의 지혜로서 성근을 심으라. 이게 선해진다, 선해지. 아시겠죠? 염해지, 불꽃처럼, 불꽃연자입니다. 불꽃처럼 반야의 지혜를 밝혀라. 불꽃연. 선, 이 선해지는 이 착할 숫자입니다. 성근을 심해서 반야의 지혜를 밝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반야의 지혜를 밝혔으면은 이제 선해지 염해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도 반전 현전지라는 말입니다. 현전지 현전지 보살, 마살들은 이 말입니다. 현전지, 현재정토, 즉 말해서 지수합풍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즉 우리 지구촌, 지구촌. 이게 전부 지수합풍으로 있죠. 그러면 여기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천 왕천 말고 그럼 도리천에 가면은 뭐 그는 뭐 땅이 없느냐? 지수합풍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즉 깨닫는 게 현전지입니다. 모든 보살, 마살들은 현재 정도에서 설법하지 현재 정도가 아닌 구름 같고 바람 같은 허공에서 설법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로 설법할 게 뭐고 그 뭐 있다고 그 설법할 게 뭐.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게 보살이지 보살이 어디 그 저 허공에 가서 말을 설법할 게 뭐고 그 누구 있다고 설법할 게 아니고 일체 중생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설법하는 게 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현재에서 보살, 마산, 설법하니, 너희들도 깨달으면 국회 설법해야 된 말이야. 그 다음에, 난성지라는 말입니다. 난성지. 이 난성지는 어려울 날짜입니다. 어렵다. 난성지. 난. 이게 뭐냐면, 성자는 바로 여러분들 필성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 성자. 필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 법회를 개최해서 뭐 해야 된다? 아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이 49년 설법 인가 영무에 벗어나라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거 설법한 거 아닙니까? 결론과 서론 본론 결론을 내서 설법했지 부처님께서는 두루무실하게 뭐 설처사님이 지금 현재 금강경을 설법하고 있는데 저의 금강경이 뭐 영국말로 하든지 영국말로 금강경을 읽든지 일본말로 금강경을 읽든지 한국말로 금강경을 읽든지 중국말로 금강경을 읽든지 금강경을 읽으면 그게 뭐냐 우주를 창조한 제보시생에 보이는 종이 종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업보의 종자를 소멸해서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서 반야의 지혜를 밝혔어. 이게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야의 지혜를 밝힐 수 없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누누이 함경에서는 최고 요지가 사사무예 이사무예입니다. 반드시 벗어나라. 너 두 개는 요거 장. 그건 원각에서 뭐 2장의 장에서 벗어나고 4장의 장에서 벗어나고 2장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걸 왔다가 의상대사는 불의문을 해갖고 불가사의 너희들은 두 개의 문에서 장애를 받는데 이 장에서 벗어나도록 두 개의 문에 들어가라 4사의 문에 들어가고 2사의 문에 들어가 이걸 갖다가 2판 4판이 하는데 이걸 갖다가 쌈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 이반성이 따로 있고 사반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회장이나 사사회장에서 벗어나서 설포해 놓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옛날 큰 어른들은 뭐냐 쌍차상조 차자 그게 막을 차자 아닙니까? 차자 응? 이 차자는 막을 차자 쌍차 두 개 막혔다 너희들은 막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갖다 쌍조
두 개를 갖다 흔해 밝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반야계에서 뭡니까? 온, 도, 온. 온이 바로 너희가 조겐 온경. 앞에 조경이 뭐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했어? 정경과 지견을 열어서 온이 뭐가 됐다? 만들어진 가정은 무소유 상태에서 무상한 공생의 진리를 깨달은 거고, 또 두 번째, 무는 무명의 종자란 말이야. 무명의 종자를 소멸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 두 개. 이게 무해라. 무해인데, 이걸 조금 무해를 갖다가, 금강경에서는 이 무해를 갖다가, 바로, 무유정법으로 사사의 장에서 벗어나고, 실무유법을 공부해서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라. 이걸 무유정법을 수행해서 깨달은 진리를 갖다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포하는 것이 중도인 유의법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딱 설명해 놨잖아요. 일체 유의법, 여로 영여든. 꿈 갖고 바람 갖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 몽상된 속인과 사기인을 일으키는 이 한, 육권의 한과 육식의 오근닦아 육진의 구,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 요거와 너는 원리 전도 몽상이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이걸 너희들은 죄를 짓는데, 이걸 너희들이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이 소멸하지 않으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윤회한다. 이게 전입니다. 전. 이거 윤회하는, 윤전하는, 윤회하는 이 종자, 윤전하는 이 종자를 소멸해라. 이게 전자가 두 개의 전자입니다. 하나는 정도의 전법을 공부하라는 거고, 이 윤전을 하는 거. 윤전하는 게 어디에 뭐가 유전하? 자기의 성, 이 죄를 지은 업보는 소멸하지 않고, 물거품처럼 소멸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대원방,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간선보살 말했잖아요. 무예도 말이에요. 무예, 반드시 무예라는 진리를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무예. 그걸 원각께서는 말고, 이사무예와 사사, 이창회와 이사의창회라고 말했고, 바로 하암계에서는 사사무예, 이사무 이사의창회에서부터 사사의창회에서부터 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달마대사님은 입사행론으로 설법했습니다. 다 같이 두 개장에 벗어나라. 이 발음을 갖다 누누이 하고 있는 거 지금. 누누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해서 말하면 이판성이 있고 사판성이 있는. 이판, 사판, 이사회장에서 벗어나고 사사회장에서 벗어나고, 이걸 이판, 사판, 이걸 갖다가 무슨, 그렇게,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루뭉술하게 장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전지, 난성지 했고, 다음에는 바로 운행지, 법운지를 설명하고, 이 인지법행은 이런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예, 하나하나 사후계로 설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